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리터당 1,300원대 주유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서울 시내 주유소 10곳 중 7곳은 1,300원대 이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내 유가 또한 당분간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전날보다 47센트 오른 배럴당 45.7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월 21일 배럴당 22.83달러를 기록했던 두바이유는 4개월 만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에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볼 수 있던 리터당 1,300원대 주유소가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 전체 주유소 547곳 가운데 리터당 1,300원대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78곳으로 14%에 그쳤습니다. 1,200원대 주유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값은 전날보다 2원 11전 오른 리터당 1,518원 6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리터당 1,412원 21전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장중에 상승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게 됐던 집중적인 단기적인 요인은 캐나다 산불과 리비아의 정전 불안에 따른 석유 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가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선 미국의 원유 재고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국제유가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